이렇게 탁 잡고. 그렇죠. 아, 여기까지. 근데 보통 뒤를 가려주지 않나요? 뒤를 저렇게 뚫어놓는다. 야, 저렇게 보게 될 거면 뒤를 가려줘야 될 거 아니? 깔끔하게. 아, 이 정도 되겠다. 위에서. 그리고 이게 호텔 가보면 이렇게 딱. 그렇지, 그렇지요. 접어주지, 접어주지요. 호텔에서 하는 거. 아, 선배님, 아, 역시 디테일이 살아계십니다. 어? 기지요? 어? 네. 아, 청소했습니다. 네. 이제, 어? 이제 새로 오신 분께서 이제. 네. 그렇지. 야, 이분들 걱정됩니다. 야, 허재 감독이 부른 두 명의 히어로. 야, 손님들이 걱정되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 1위로 뽑힐 것 같습니다. 이제 애들 또 올 시간 됐어. 아. 우리가 또 우아하게 차 같은 걸 하나 딱 대접해줘. 그렇죠. 손님들 오면은 손님 배려하고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펴가지고 주전자 올리고 이제 차 물 끓여가지고 오면 솔잎차를 애들 한 잔씩 먹이자고. 야, 이런 맛이 있어야지. 야, 근데 너 불핏줄 아니야? 불을 그... 진짜 누가 펴, 불을. 불이요? 어. 아, 병현이 불 한 번도 안 펴봤다. 안 펴봤어. 못했어. 어? 감독님, 불, 그 조약돌, 아니, 부싯돌 같은 건 뭐예요? 아이, 부싯돌 없어도 돼. 내가 라이터 주고 갈게. 제가 해야 불. 불 붙여야죠. 오. 네가 이거를, 어? 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지금. 저 혼자세요? 어. 그러니까 네가, 야, 너의 실력을 한번 보여줘. 그러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이렇게 아, 예, 싸서. 어, 싸서. 네. 어? 그럼 네가 불 붙이고 있어. 이제 애들 올 시간 됐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솔잎을 따가지고 올 테니까, 예, 잘 좀 하고 있어라. 아, 알겠습니다. 감독님, 어. 다녀오시죠. 병원 씨 표정이 완전 지금 걱정인데.